네, 마이크가 열렸습니다. 네, 외리 기자의 예린의 마켓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7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오후 7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자기소개를 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 디센터 도예리 기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화요일 7시에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뻣뻣할 수가.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 디센터의 도예리 기자가 블록미디어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도예리 앵커의 도예리 예린의 마켓뷰, 아직도 입에 프로그램 이름이 안 붙어갖고 마켓뷰를 진행해 주실 예정이고요. 어떤 내용을 주로 하게 되나요? 네. 지난주에 이어 또 설명을 하려니까 너무 즐겁네요. 앞으로 한 5번 정도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네. 이 암호화폐 시장에 정말 뉴스가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마켓뷰에서는 지난주에 어떤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이번주에 어떤 이슈가 있을 예정인지 이렇게 좀 중요한 뉴스만 싹싹 뽑아서 네.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리플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리플 얘기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할말 정말 예. 많죠. 네. 그리고 리플,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정말 사랑하는 코인 중에 하나잖아요. 예. 혹시 리플 투자하고 계신가요? 리플을 제가 손댔던 것이 한 5년쯤 됐습니다. 네, 5년 그랬다가 전에. 재미로, 네. 왜냐면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리플이라는 이제 코인? 코인이라는 게 생소할 때죠. 이제 제가 취재를 할때 코인을 네. 처음 출입을 하고, 네. 그때는 뭐 코인을 출입한다기보다는 정말 게임 IT 중에 정말 작은 섹터 중 하나로 이렇게 해서 같이 겸하는 네. 그런 형태였는데, 요거를 알아야겠는데 가장 싼게 필요하잖아요. 해봐야 되니까. 네. 비트코인을 하기에는 너무 크고, 물론 뭐 이렇게 8개로 쪼갤 수가 있다고 하지만, 이더리움도 상당히 비싼 편에 그때도 속했고, 5년 왜냐면 전? 뭐, 네, 5년, 얼마 6년 전. 네. 전이니까, 그때 리플은 하나당 얼마였나요? 5년 전이면. 지금이랑 별 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네. 동전주를 좀 투자를 해보자. 네. 투자라기보다 그냥 테스트해보자. 한번 이렇게 편하게 좀 트라이 해보기에는 좋은 코인이죠. 그럼요. 거래소도 가입을 해봐야 되고 네. 하니까 이제 하나씩 다 하다 보니까 뭐 그랬었는데 지금 절대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절대 손을 대지 않는 이유는 혹시 뭐좀 크게 데이신 적이. 아니 뭐 리플 가지고 데일 일은 없는데 네. 워낙에 주변에서 데인 사람이 많아서. 그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리또 속, 리플에 또 네. 속았다. 왜냐하면 리플 가격이 이렇게 막 진짜 1,000원, 5,000원까지도 간 적이 있었는데 또 다시 원상복귀되고 이런 경우가 계속 뭐라 하죠?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실망을 많이 한, 하지만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약간 애증의 코인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미래 부자님께서 지루하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네, 저희도 잘 지루하신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재밌게 진도를 나가려면 내용을 좀 전해드려야 되는데, 5년 전이라면 엄청 부자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5년 전이면 사실 그때 제가 취재할 때 이더리움이 한 개당 한 10만 원 정도 했습니다. 네. 그때 모아놨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니까요. 택도 없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7일 마켓뷰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이제 첫 번째 이슈는요. 리플이 최근 일주일간 19% 이상 급등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일주일간 19%고요. 최근 한달 동안 보면요. 거의 한 20, 30% 올랐습니다. 그쵸. 네, 30% 정도 오른 걸로 예.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코인마켓캡을 잠깐 찾은 사이에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다 가상자산 시가총액, 아까 제가 낮에 봤을 때는 5위였는데, 지금은 몇인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잠시만요. 확인을 해보죠. 4위로 올라갔나요? 자, 지금 코인마켓캡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네.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네, 4위, 5위. 5위. 근데 이제 테더 USDT랑 BNB는 좀 성격이 애매하기 때문에 요거를 제외하면 뭐 2, 3위 정도 하고 있다. 네, 리플이 오랜만에 이렇게 시장 시가총액이 많이 높은 순위에 올라왔는데요. 네. 이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리또속하기 위해서 이게 진짜 호재인지도 잘 확인을 해야겠죠. 네네. 우선 첫 번째, 네. 그리고 이것도 재밌는 거여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구글 트렌드에서 이거는 이제 구글 검색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 툴이거든요. 네네. 근데 보시면은 최근 일주일간 미국 내 검색량을 보면 리플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거 신기하지 않나요? 리플은 커뮤니티가 진짜 뭐 많기도 하고 네. 사람들이 강성이기도 하잖아요. 왜 그런 거죠? 리플 커뮤니티가 강성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커뮤니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아, 그럼 강성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면 그러니까. 뭐 여기 좀 무서운 분들이 몰려올까 봐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럴 게 아니라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더리움 생태계 개발자 커뮤니티가 어떻냐라고 보신다면 갑자기 말을 더듬네요. 무서워요? 네. 저는 무섭지 않습니다. 네. 네. 개발자 커뮤니티는 사실 이더리움 생태계가 더 크고 확산돼 있고 더 강력하죠. 그래서 이더리움 기반의 많은 다양한 앱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플 레저라고 블록체인 기반 이제 생태계가 꾸려지고 있는 중. 그래서 뭐 이런저런 시도가 많이 발생은 하고 있지만 아직 이더리움에 비해서는 그런 개발자 커뮤니티가 두텁다라고 보기에는 이제 계속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투자자 커뮤니티 또 한국의 이 리플에 대한 사랑이 이제 미국에서도 좀 큰 것 같아 보여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 강경한 커뮤니티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영차맨님 역시 네. 영차를 외쳐주시고 계시고요. 리더님은 자 속지 말라고 리또속을 외쳐주시는데 아, 네. 혹시 리플 사셨어요? 갖고 계신가요? 저 갖고 있습니다. 리플을 왜 샀어요? 리플 왜 샀죠? 직관적인 질문인가? 근데 여기 댓글에 나와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리플은 송금 용도로 계획된 코인으로 한계가 명확하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좋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더리움이나 뭐 이런 다른 코인이 있는데, 이거를 어디 거래소에서 사가지고, 이거를 이제 옮겨서, 다른 지갑으로 옮겨서 뭐 다른 서비스를 해보고 싶다거나 할 때, 이더리움으로 이걸 옮기려고 하면 가스비가 너무 많이 나오고. 또 무겁기도 하고. 네. 예. 오래도 걸리고. 일단 배보다 배꼽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이더리움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서 가스비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근데 반면에 리플은 빠르고, 뭐, 그 가스비라 하죠. 아니, 그 송금의 수수료도 별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거의 없는 수준으로 제가 이렇게 기억이 안 날 정도면, 예. 그래서 리플을 사서 이제 뭐 송금해가지고 다른 것도 해보고 하기 위해서 저는 샀었죠. 갖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이것저것 해보다가 이제 다시 갖고 온. 자꾸 뭘 갖고 있냐면 물어보면 말문이 막히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리플 같은 경우에는 뭐 네. 사실 굉장히 동전 주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리플을 사신 알아서 샀대요. 어떻게 알려줘서. 네. 입문용 코인일 수도 있는 거죠. 어쩌면 네. 저희가 이제 모든 사람들의 성향을 알지는 못합니다만 누군가에게는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추천을 받지만 보니까 숫자가 무서운 거야. 240만 원. 그쪽에서 살 수 있는데요. 4천만. 그게 모르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해야 쪼개서 산다는 컨셉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진짜 옛날에 증권 거래만 해보신 분들, 그죠? 백장에서 얘를 글씨 써갖고 그건 하나 그거 아니에요? 세대 차이가 좀 확실히 느껴지네요. 백장에서 종이에다가 써서 이렇게 내서 네. 증서 그게 그래서 증권이에요?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고마워요. 네, 저는 객장은 가보지 않았지만 그럼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숫자 보면은 뭐 500원, 1000원 이러니까 10개만 사도 그냥 적당히 한 10,000원이니까 그런 식으로 거래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조금 이해가 되네요.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비트코인도 쪼개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거래 단위가 그것만 잘 지켜주시면 당연히 각 거래소별로 살 수 있으니까 네, 너무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어떻게 거래를 하는지 당연히 아실 것 같은데 네. 혹시나 드리는 말씀이죠. 맞아요. 이제 코인마다 이제 뭐 몇 분의 몇 이렇게 해서 쪼개서 살 수 있는 게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토시 단위라고 해서 1억 분의 1 단위부터 그렇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 사시라 이런 얘기 저희 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쪼개서 살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은 무슨 일이 있었길래 리플이 비트코인보다도
미국에서 관심을 많이 가졌지? 왜 많이 이렇게 검색을 해봤지? 신기하네요. 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이건데요. 이제 리플에서 밝힌 건데 두바이에서 DIFC, 두바이 국제금융센터에서 리플을 사용하게 됐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예. 국내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조금 헷갈렸어요. 그 제가 올해 7월에 그럼 얼마 전이잖아요. 3개월 전에 두바이를 직접 갔다 왔습니다. 어?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두바이 취재를 했는데 서울경제디센터 종원회사구나. 아, 종원회사입니다. 두바이 갔다 왔습니다. 저도 가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두바이에 제가 취재한 곳은 DMCC라는 곳이었어요. 예. 그래서 DMCC도 굉장히 가상자산에 개방적이고 거기에는 아예 크립토 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이제 거기 디지털 아마 커머더티 뭐 이랬던 것 같았는데 네. 이제 거기에서 크립토 센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건물에 휘황찬란하게 있어서 제가 거기 가서 막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그 사무실도 직접 가보고 또 이제 거기 담당하시는 분이 그 좋은 경치를 보여주시면서 근데 저 옆에 더 큰 건물이 있었거든요. 높은 건물. 우리 조만간 저기로 크립토 센터 옮길 거야 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부르즈 칼리파 있는 그런 동네군요. 아니 거기선보단 좀 멀어요. 버즈 칼리파보다는 좀 가야 되는데 그래도 이 여기만 완전 아주 삐딱번쩍한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이렇게 DMCC를 보면서 여기 가상자산 다 활발히 돼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고 그렇게 기사도 썼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 여기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이제 기사에서 뭐 DIFC에서 원래 허용이 됐던 코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니플까지 포함이 됐다. 비트, 이더, 라이트코인 네. 이렇게 있었는데 XRP를 추가했다. 네, 추가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두바이에서 그렇게 크립토 센터도 가보고 저 폴리곤 창업자도 인터뷰했거든요. 자랑스러우시겠네요. 네, 자랑도 축하합니다. 하려고. 그래서 폴리곤 창업자도 인터뷰, 바이낸스 관계자 다 인터뷰를 했는데 예. 이게 무슨 소린가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여기 또 카탈라이즈 여기 계신 카탈라이즈에 물어봤습니다. 네. 카탈라이즈는 국내에서 이제 리플 재단과 공식적으로 그렇죠. 네 파트너십을 맺은 곳이어서 한국 담당이죠. 네, 네 카탈라이즈 한국 담당 예. 물어봤어요.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했더니. 이 DIFC에 등록돼 있는 기업들이 리플을 이제 사용할 수 있다. 이걸 활용해서 여러 저러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입주 회사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입주 회사가 그죠. 입주 회사가 그 여기에 이 DIFC 규정이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부산에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가 있고 뭐 어디에 의료 뭐 자유 특구가 있고 뭐 이렇게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역 지역에만 해당되는 법이 따로 있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DMCC는 DMCC가 있는 거고 이제 그 원 오브 댐 중에 하나로 DIFC라는 자유 무역지대도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등록돼 있는 기업들이 리플을 가지고 이러저러한 서비스를 해볼 수 있게 됐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 DIFC라는 이 국제금융센터. 네. 예를 들어 따지자면 뭐 우리나라에 뭐 강남금융센터가 의리의리하게 있는데 수많은 입주기업들로 하여금 뭐 리플로 뭔가를 개발할 수 있게 오케이를 해줬다 이런 그죠. 내용인 거예요? 네. 그런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들이 많아야지 이게 되게 호재가 될 텐데. 맞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네. 이제. 여기서는 일단 우리 기업에는 700개 이상 기술 기업이 소속돼 있다라고 했는데 이 외에도 사실 이 DIFC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센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이게 뭐 하는 데지 하고 다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점을 발견한 게 원래 아랍에미리트 법상에는 그런 율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샤리아법 이런 것 때문에 네. 이런 돈을 받고 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이런 행위가 원래대로라면 불법이래요. 그러니까 그 원래 그 법대로라면 아시는 분은 댓글을 네 달아주세요. 남겨주고 오늘도 네. 퀴즈쇼로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DIFC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렇게 금융이 발전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이 DIFC에 한 2004년도인가 그때 설립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런 금융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확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온 기업들한테 법인세 혜택도 주고
막 이러다 보니 전 세계 금융사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 기업은 700개인데 금융 기업까지 다 합치면은 막 3,000개가 넘는다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건물의 입주 기업 컨셉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건물의 입주 기업들이 협회가 되어서 뭔가 더 받아들이고 있는 그룹이 된 거네요. 그죠. 그리고 이게 그 건물이 한 개가 아니라 아마 여기도 엄청 많을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갔던 그 DMCC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뭐 위워크 강남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거예요. 아니라 그냥 설릉 여기 이 설릉이 군가요? 뭐죠? 강남구 설릉 강남에 살질 않아요. 역삼동 예를 들어 아시는 분은 댓글에 네 역삼동 이런 역삼동이 다 이제 이런 지구인 거죠. 그래서 여기 막 여기 이 지역에 있는 건물에 기업들이 막 들어가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것도 사실 규모가 지구네요. 지구 허브 맞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했는데 만약에 이 많은 애초에 리플의 컨셉 자체가 금융에서 이렇게 결제를 손쉽게 하겠다라는 컨셉이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볼 수 있겠죠. 두바이에서 되게 뜬금없지만 되게 호재가 날라와서 저도 이게 기사를 보면서도 워낙에 리플이 뭘 했다 이런 사례가 많았는데도 요지부동한 적이 많잖아요. 시세적으로. 네. 그래서 조금 긴가민가 했는데 요거에는 확실히 반응을 했던 네.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두바이는 여담이지만 어떻든가요? 좋아요? 아, 두바이 너무 좋아요. 실제로 두바이가 네. 이제 약간 거기는 뭐라고 할까요? 아부다비, 두바이 이런 것들이 구역별로 자치 통치되는 그런 구조인데 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연합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두바이는 우리가 아는 그런 아랍에미리트 UAE 지역 중에 굉장히 발전을 하고 싶어 하는 곳인데 네. 크립토에는 어느 정도 진심이에요? 찐 제가 그 DMCC 그 이제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아랍에미리트는 제가 알기로는 7개 토호국의 예. 연합이거든요. 일종의 뭐 부족 국가 같은. 네, 그래서 예. 두바이도 있고 아부다비도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두바이가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부다비가 2위이고 그리고 이 두바이에 제가 다녀온 이 DIFC 말고 DMCC를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서는 이제 말씀하기로 두바이 왕정에서도 그렇게 네. 관심이 많다. 크립토에. 정말 개방적이다. 그래서 제가 그 두바이 왕세자님 있죠. 그 회장님을 제가 직접 만나 뵙기도 했어요. 악수했거든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만큼 진심이고 그리고 한국 기업들한테도 이런 좀 해외 진출하고 싶은 기업이 있다면 언제든 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저희의 무식함에 감탄을 하고 계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아, 네. 지금 어떤 분께서 제가 딱 화면을 찾는 순간 올려주셨어요. 두바이 멀티 커머더티 센터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복합상품센터다. 복합상품거래소. 두바이 복합상품거래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금, 다이아몬드 이런 것도 거래가 되고 있죠. 예. 네. 그래서 잘 찾아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의장님 이름도 아마 빈슐만. 그래 빈슐만 맞죠? 빈슐레암. 아 빈슐레암. 만나고 온 거 맞죠? 악수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그럼 이름이 헷갈릴 수 있어요. 네. 이 정도까지는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크립토에 정말 진심이다. 두바이는. 그래서 왕정도 굉장히 열려 있고 그리고 이제 두바이에서 한국으로 치면은 약간 가상자산법이라고 해서 지금 또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VARA라고 VARA라는 이제 이 조직이 이 가상자산 아예 관련 법도 만들고 이러고 있는 중이어서요. 두바이는 굉장히 두바이는 좀 미래를 좀 기대해 봐셔도 나쁘지 않을 것이 원래 기름으로 먹고 살던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금융 도시로 발전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또 땅을 개발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관광을 추진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막 페라리 월드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꽃 모양의 이제 섬 뭐라고 할까요? 섬도 이제 인공섬 또 만들고 부르즈 칼리파도 세우고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바이를 찾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아부다비도
크립토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제가 기사에는 못 썼거든요. 하지만 이제 현지 취재를 하면서 현지에 계신 분들의 여기서 이런 재미난 이야기, 네. 썰 입증되지 않았지만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풀자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두바이가 석유가 많이 안 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석유가 100이라고 치면은 아부다비에서 거의 95% 나고 두바이에서 5% 정도 나는 정도? 네. 그러니까 아부다비는 완전 오일머니고 이제 두바이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이런 우리가 신기술, 새로운 금융에 네. 좀 개방된 태도로 이 지역을 넓히자, 발전시키자 해서 막 발전을 시킨 겁니다. 이 두바이 왕정, 이 왕자님이 이렇게 네. 했는데 그러니까 아부다비에서 어? 저거 봐라. 우리도 참을 수 없지. 우리도 뭔가 해야지. 해서 두바이에서 DMCC에 이렇게 크립토 센터 만들고 막 가상자산 기업들 유치를 하니까 네. 비슷한 컨셉으로 아부다비에서도 똑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찾아보시면. 이러면 우리 나옵니다. 한 3회 할 때부터 네.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제가 이거는 명확히 찾아서 오겠습니다. 그럼. 찾아서 댓글에 써주세요. 네. 약속.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부다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가 있고, 한국인들도 이제 뭐라고 할까요? 연구진, 뭐, BD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가 있고, 대표적인 사례가 네오위즈 아시죠? 네. 네. 네오위즈 게임회사.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3N 고만큼 열심히 게임을 만드는. 스린이라고 하긴 조금. 네. 네, 아무튼. 네, 맞습니다. 그 산하에 네오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핀테크 전문 계열사인데, 여기가 전부 지금 아부다비에 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네이버 라인이죠. 라인이 발행한 코인, 핀시아. 핀시아도 이번에 이제 핀시아 재단을 설립하고, 이런 핀시아 코인과 관련해서는 라인이 안 하겠다, 이렇게 선을 그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핀시아 재단도 아부다비에 그 설립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조금씩 아부다비에서도 요청을 하는 바도 있겠지만, 뭐 아부다비 금융청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조금씩 얽혀가고 있다. 그래서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네이버 라인의 이제 핀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네이버 패밀리가 좀 있다고 하는데 좀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서로가 네이버의 직계 블록체인이다, 아니다, 뭐 이런 걸 두고 이제 갑론을박을 하는 그런 상황이 조금 있었고, 특히 네. 텔레그램에서도 이제 그런 코인들의 상장과 이제 시세 관련해서 좀 예민한 상황이 있었던 게 최근에 일이었기 때문에 네, 네 조금 확인을 저희도 해서 금요일 날 플러스 시간에 금요일 날 오 저희는 네. 못해요. 이런 거는 강한 사람이 해야 됩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두바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또 두바이 얘기 또 있어요. 네, 두바이 얘기 또 있습니다. 아, 저 여기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보면서. 가지 그랬어요. 네, 리플 스웰이라는 행사가 두바이에서 개최가 됩니다. 네. 리플 스웰이 뭐냐면요. 리플에서 이렇게 연례, 매년 여는 행사이고 되게 대규모 행사인데, 이번에는 두바이에서 연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월 8일부터 9일까지니까요. 이게 두바이 시간이어서 뭐 한국으로도 시차가 어느 정도 나니까요. 근데 크게 안 날 겁니다. 중동 지역이니까. 가보셨다면서요? 네, 제 기억으로도 큰 차이가 안 났던 걸로. 그렇군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왜 지금 또 이렇게 막 이슈가 되고 있냐면, 이분이 저도 처음 보는 분이어서 찾아봤거든요. 어떻게 이름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잘 아시는 모르겠습니다. 분은 댓글로 네. 있는데 리플의 인플루언서 중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도 이제 이런 걸 올린 거죠. 루머가 조금 확산되고 있는 건데, 첫 번째 기업 공개 IPO, 이제 리플이 기업 공개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두바이 가상자산 사업자 바라 라이선스를 리플이 획득한다. 혹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이거는 사실 리플이 다른 국가에서도 CBDC 관련해서는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토큰화가 나왔는데, 제가 여기 RWA라고 써놓은 거는 리얼 월드 에셋이라 그래서 이제 실물 기반 에셋, 실물을
이제 기반으로 토큰화하는 요즘 이런 게 유행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RWA가 활성화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물론 이것도 제가 직접 현지에서 취재를 미처 하지는 못했던 부분이어서 이거는 뭐 팩트체크가 필요하긴 한데 이제 최근까지도 업계분들 그리고 두바이 갔다 오신 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두바이에서 이런 RWA가 되게 활성화돼 있다고 하니까 이제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번 리플 행사에서 이 중에 하나가 뭔가 발표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확실히 이제 네. 8일과 9일 오늘 지금 날짜가 물론 뭐 중동 기준 중동이라고 또 하는구나 UAE 기준 8일 9일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지만 별 차이 없다고 하니까 그럼 네. 내일 지금 이 행사가 열리고 모레까지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말이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시세가 어떻게 될 거냐를 사람들이 많이 볼 텐데 지금 나온 얘기로는 이제 스웰에서는 IPO 얘기 나왔고. 아, 나올 수도 있다.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다. 얘기가 나왔고. 아직 스웰은 진행도 안 됐으니까 네, 열리지 않았으니까요. 맞아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바스프에 해당하는 바라. 네. 네. 그리고 CBDC. 네. 여기에 CBDC가 이제 좀 있다가 또 하나 얘기를 드릴 텐데 많이 채택이 될 가능성도 있는 특히 XRP가 CBDC의 파트너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RWA는 뭐 STO 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좀 다르다고 합니다만 컨셉은 다르다고 합니다만 네. 저도 그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어떤 차이로 어떤 현물을 베이스로 해서 뭐가 다른 건지는 아 네. 그건 또 한번 저희가 특집으로 이야기를 나눠도 그걸 특집까지 해야 돼요? 네 나중에 조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네 그리고 스웰은 9% 오르는 거예요. 어. 여기 타박상 입으면 멍 들어갖고 부풀잖아요. 네네. 이게 스웰이에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뻥튀기를 한다. 결론이 갑자기 되게 멋있게 방금까지 되게 멋있으셨는데 네. 뻥튀기로. 뻥튀기를 한다. 그래서 네. 이런 행사에서는 좋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그거 한번 저희 추측해 볼까요? 네. 기업 공개, IPO, 바라. 네, 사실 이게 다 나온다 한들 어느 정도는 지금 이제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방송해드리고 있잖아요. 네.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미 아까 그 킹갓 선반영돼 있지 않을까. 아 이미 이런 루머가 그 말도 맞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지금 이 소식을 갖고 온 이유가 급등한 배경에는 이런 루머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가지고 온 거니까. 지금 어떤 네. 분께서 리플이 급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잠깐 체크를 좀 해볼까요? 아, 지금 현 시점에서 급락을 네. 하고 있나요? 급락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저희는 정말 소통하는 방송입니다. 자, 1.2%가 오우, 마이 갓. 지금 떨어졌다가 네. 지금 보면은 6시에서 7시부터 지금 급락을 저희 방송하자마자 왜 하필 7시부터 급락을 하기 시작을 해갖고 지금 보시면 잠깐 반등을 했습니다. 네. 뭐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0.68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1.2% 급락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나 얼마 빠지진 않았네요. 네. 제가 오늘 오전에 AM 매니지먼트와 리포트 차트 분석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도 $0.68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살짝 올랐다가 다시 떨어진 거. 네. 그러니까 일정 수준의 지지선을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이다. 예. 그죠. 아직 막 이렇게 급락이 정말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모습은 아니니까요. 조금 천천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네. 방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와중에 또 하나의 이제 댓글 많으면 저희 너무 행복하거든요. 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네 저희가 모든 걸 알지는 못해서 댓글과 네. 이야기를 하면서 또 생각이 나거든요. 네 9일인가 뭐 소송 데드라인이 있다.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죠 11월 6일날 법무법인 디코드의 조정희 변호사 이분이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고 해외에서도 법학, 특히 증권법을 많이 연구하신 분이라서 네. 저랑 인터뷰를 했는데 매일자로 합의를 위한 그런 도출 가능성이 있는 날짜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SEC에서는
이제 리플의 운영사인 리플 랩스 보고 7억 7천만 달러를 내라.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9천억 원 정도를 합의금으로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그게 9일 정도의 합의를 위한 이제 뭔가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다. 네. 라는 얘기가 앞서서 외신을 통해서 한 차례 나오고 금시초문인 표정인데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지금 이제 법원에서 그 SEC한테 이거 SEC가 항소하겠다고 한 것도 하지 말라고 기각했잖아요. 예. 근데 어떤 합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정에서의 판결은 약식 판결이지 않습니까? 약식 판결은 이제 제가 조정희 변호사의 말을 전달을 좀 해드리면 네. 사실을 다투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냥 딱 팩트예요. 무슨 거기서는 뭐가 팩트냐면 리플을 판매했다가 팩트입니다. 네. 리플을 리플랩스가 판매했다. 그런데 이제 아네사 토레스 맞나요? 판사님. 판사님께서 이 양반이 지방법원 네. 뉴욕 지방법원 판사님이 네. 이제 기관과 개인에게 판 이 두 가지의 네. 방법을 구분해서 판매 방법에 따라서 증권 여부를 일단은 판정을 한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러면은 SEC한테 리플랩스는 기관 판매분에 대해서 합의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증권이라고 일단은 지방법원 가장 하위 법원에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지방법원이고 수프림 코트가 대법원이고 그 중간에 순회 법원이라고 우리는 이제 우리로 따지면은 고등법원이죠. 그리고 하부심이 지금 지방법원에서 뉴욕에서 있었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되면 위로 올라가지 않고 만약에 합의를 하지 않고 리플이 끝까지 싸우겠다. 그래서 기관권마저 증권으로 인정 증권이 아닌 것을 인정받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대법원 수프림 코트까지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거기에 대한 1차 하부심에서의 합의 과정이 11월 9일 날 오게 된다. 아, 네. 그렇군요.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어제 아주 신선하게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제 의견은 아니지만 네. 변호사님의 의견 변호사님의 빙의에서 네. 제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틀린 게 있으면 말해주세요. 네. 그래서 말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루머 가운데서 과연 이 시점에 리플이 기업 공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간에 이제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겠다라는 것인데 SEC와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그게 네. 쉽지는 않고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기업 공개라는 게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ICO와는 다르잖아요. 아, 다르죠. 네, ICO와는 네. 다르고 기업의 가치를 이제 분명하게 측정을 받고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ICO는 미래에 이런 걸 할 거예요라고 이제 화이트 페이퍼를 써서 샬라샬라샬라 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미리 투자를 할게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는 컨셉이라면 네. IPO는 지금 해놓은 거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리플 측에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바탕들이 IPO 레벨로 가기에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있겠지만. 예. 이 IPO 만약에 미국에 상장하려면 SEC에 증권 거래 신고해야 되거든요. 네. SEC가 지금 이 상황에서 리플에 호의적일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만약에 이 소식으로 인해서 리플 가격이 막 폭등을 했어요. 오랜만에 5천원 갔다. 그렇게 설레발 하면 안 돼. 아, 그 예를 들려면 지금 홀더잖아요. 하면 안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만약에 그렇게 리플이 올랐다면 당연히 SEC의 논리가 다시 한번 성립이 될 수도 있겠죠. 봐라, 올랐잖냐. 이럴 수 있어서 증권 아니냐. 지금 이 중에는 네. 세 번째에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이게 CBDC라고 해서 중앙은행들이 우리로 따지면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이제 일종의 스테이블 코인인데 원화를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고 그게 원화 같은 가치를 지니게 돼서 이제 유통화폐로서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요. 요게 하나는 나온 게 있습니다. 조지아라고 아시나요? 아, 네, 네, 네. 굉장히 그 중동에서 유럽 넘어가는데 있는 소국가 조지아의 중앙은행이 이제 디지털 화폐 CBDC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XRP와 파트너십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어젠가요? 오늘 아침인가요? 네, 최근에 나온 뉴스죠. 네, 그렇기 때문에 CBDC 네. 거는 아마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닐까. 저는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두바이에서 하잖아요. 아, 두바이. 마라 라이선스 획득했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추론입니다. 어디까지나. 요거는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바라에서 이런 좀 다양한 기업들에게 이렇게 좀 라이선스를 내주고 있다라는 기사가 속속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리플도 그 일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 지금 아시아에서 크립토와 관련해서 금융에 선제 타격을 하겠다. 선제 타격은 너무 무서운데. 주도권을 갖겠다. 네. 아, 죄송해요. 네. 제가 정치 뉴스를 너무 많이 봐갖고 선제 네. 타격. 네. 그 가지고 가고 싶어하는 나라들 혹은 도시는 홍콩이 있고 싱가포르 있고 그리고 두바이가 현재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 이제 유명했던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권역으로 빠지면서 거기에 있는 미카 때문에 약간 이제 제동이 걸린 상태고. 스위스는 약간 예전에 유명했는데 이제는 거기는 블록체인 시티 같은 컨셉이죠. 약간 개발 위주의 기업 환경을 구축하는 그리고 최대한의 기존 레거시 금융의 유사한 형태의 그런 기업들만 받아들이는 그런 제한적인 성격으로 지금은 조금 바뀐.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완전 그 ICO 붐이 불 때는 국내에서 ICO 하지 마 이랬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물론 국내는 그렇긴 하고 해외에서도 많이 이런 ICO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을 때 그 당시에 스위스에서 우리한테 와, 우린 다 허용해 줄게. 그렇습니다. 이런 스탠스를 취해서 국내에 많은 기업들, 예를 들면 현대 H다. 이런 곳들이 이제 스위스에 가서 ICO를 했죠. 예. 이제 막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근데 이제 스위스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싱가포르에서, 그럼 우리한테 와. 그러면서, 또 카카오 클레이튼, 예. 이런 데가 싱가포르 가서 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좀 시간이 흐르면서,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럽에서 그 미카 법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이거는, 미카는 유럽 전체 회원국들에게 다 적용되는 법안이다 보니, 이제 예전에는 그런 게 없어서 각 국가별로, 그렇죠. 이제 나름의 어떤 정책을 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이제 미카 법안이 올해 통과가 됐고, 제가 또 유럽 또 갔다 왔지 않습니까? 놀라요? 제가 유럽 집행위원회에 가서 인터뷰하고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EU 그 고문님도 만나고 왔어요. EU 사무국에 가서. 네. 그래서 거기 이것도 따끈따끈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행은 정확히 안 됐습니다. 내년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미카도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보호법 1단계 법안처럼 이제 뭔가 되게 써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 어떻고 이렇게 써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이제 법안이 필요한 상황이고. 아니요, 다 마련됐어요. 이제 됐습니까? 법안은 완벽하게 다 구체적으로 요건이 다 갖춰졌고, 근데 이제 다만 코인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다 나눠졌고, 이제 내년 6월에는 이것과 이거 이 두 코인만 일단 시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 12월 31일부터는 모든 코인에 다 적용하겠다라고 법안이. 법안 다 만들어졌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네. 제가 뭐가 됩니까? 아, 죄송합니다. 그래도 고맙습니다. 또 사진을 얘기해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소식이 늦었습니다. 네. 제가 유럽 갔다 와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뭐 두바이 가상자산 사업자가 되는 게 엄청 새로운 호재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이거는 충분히 호재가 될 수 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뭐 싱가포르에서 뭐 승인을 받거나 홍콩 금융청의 뭐 승인을 받거나 그것보다 엄청나게 뭐 색다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네.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거래가 가능한 토큰이나 코인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에서 좀 더 나가지는 못하지 않는가. 그죠. 이제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텝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확히 짚어주신 게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사업자 처음에 특근법 시행되고 바스프 획득했다 했을 때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그때는 저 기억나는 게 1호 사업자, 뭐 2호 사업자 나올 때마다 기사 썼거든요. 뭐 현대차야? 뭐 1호 출차 뭐 네, 인증 사진 찍고. 네, 그때는 그랬는데 이게 점점 갈수록 희미해지고, 과연 이제 바스프의 가치가 그 처음 특근법 막 시행될 때의 그 가치와 현재의 가치는 조금 격차가 있잖아요. 사실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조금 기업들 위주로 저는 많이 보는데,
오히려 가상자산에 조금이라도 걸려서 이게 바스프를 등록해야 되면 어쩌나라는 걱정을 더 많이 해요. 오히려. 오히려. 왜냐하면 바스프를 따면은 이것저것 지켜야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이죠. 예, 그렇죠. 네. 거기다가 또 이제 뭐 정보 보안 관련된 ISMS라는 인증을 이제 금융당국으로부터 바스프를 받으면 ISMS는 또 정보통신부 산하에 있는 인터넷진흥원 가서 따로 받아야 되고 이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한국에서는 가상자산 사업하기 조금 굉장히 어렵고 차라리 안 하겠다. 차라리 두바이 가겠다. 그런 데가 지금 실제로 많은 맞아요. 거죠. 맞습니다. 우리나라 얘기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요건이 까다롭긴 하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마지막에 있는 거 좀 많이 잊었는데 네. 요것도 사실은 모든 국가에서 조금씩 손을 대고 싶어하는 STO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올해 초에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어떤 것이든 토큰화할 수 있다. 증권성 토큰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토큰 증권이라고 하죠. 아, 그거 참. 네. 이제 어폐가 좀 있긴 한데 아무튼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것은 모든 나라의 이제 뭐랄까 목표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 트렌드가 지금 나오고 있죠. 다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우리나라 금융위에서는 올해 2월달에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토큰 증권이라는 새로운 용어도 가지고 오시고 그러니까 토큰 증권을 설명하면서 이제 보도 자료에 토큰과 실물 자산을 음식과 그릇에 비유를 네. 했어요. 이게 기가 막힌 비유를 참 했죠. 맞는 표현인지는 네. 아직도 논란이긴 합니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무슨 자산이든 담을 수 있는 그릇이 STO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지 국내에서도 증권성 여부를 이제 우리나라도 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TF가 발족이 돼서 한국에서도 이제 리플 혹은 뭐 이더리움 혹은 다른 코인들처럼 이게 증권이냐 아니냐를 뭐 좀 어렵지만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고 그런 것들 중에서 만약에 리플이 오케이가 되면은 이거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두바이가 얘기하는 것과 약간은 일맥상통한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희망 회로를 좀 돌려보자면 그렇게까지는 나갈 수 있겠다.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아직 이게 지금 TF 발족되고 막 이랬지만 아직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고 왜냐면 선진 사례가 안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놈의 선진 사례는 미국입니다. 당국에 이렇게 전화해서 물어보면 아,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와, 이런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네. 이게 참 발전된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도 검토하고 있다. 이게 전부 미국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네. 일본 같은 경우에 굉장히 특수 케이스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40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진짜 얘기를 많이 했네요. 네. 근데 이제 리플에 대해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까 봐 간략하게 설명을 진작에 있어야죠. 그러니까요. 네. 발행량이 천억 개가 일괄 발행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다른 코인들하고 차이점이죠.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이 발행량이 정해져 있지만 이게 한 번에 발행되지 않고 지금 계속 발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그 발행량이 줄어들고. 반감기. 네. 반감기를 거치고 뭐 이런 이 나름의 그 알고리즘이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발행량은 무한대인데 네. 이것도 이제 또 그 나름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발행이 되고 이런데 리플은 한 번에 만들어질 때 그냥 천억 개가 발행이 됐습니다. 네. 대신 이제 시중에 유통하는 거를 조금씩 그 나름의 계획에 따라서 유통을 하고 있는데 현재 아까 제가 확인했을 때 오늘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530억 개가 유통이 됐습니다. 그러면 화면상에 지금 보시면은 네. 지금 가운데에 여기. 밑에서 세 번째가 서큘레이팅 서플라이거든요. 네, 네, 여기 네. 있는 게 지금 유통량인데 전체의 53.62%가 네. 유통되고 있는 나머지 다 어디 갔습니까? 나머지 아직 유통이 안 돼서 아직 안 됐습니까? 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사실 리플 가격이 그러면은 유통될 게 유통 계획은 제가 면밀히 살펴보진 않았지만 천천히 하세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싶기도 해요. 일단은 70억 개 이거는 수요와 공급의 이제 당연한 논리긴 한데 유통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금 시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건 맞다. 네. 그 전에 많이 땡겨 올려놔야 된다.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딱 그 수요와 공급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이제 시장의 수요가 되게 많아지면 그거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는 있겠죠.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발행량 천억 개를 일괄 발행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발행량을 뭐 어떻게 해갖고 이게 점진적으로 해서 이제 청사진을 그려놓고 백서에 따라서 어떻게 난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일단 발행하고 판매가 진행이 된 거잖아요. 프로모션이 그죠. 들어간 부분이 네. 지금 있기 때문에 소송이 붙은 거거든요. SBS랑. 맞습니다. 네네네. 네.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이 천억 개 발행한 다음에 그중에 이거를 뭐 기업한테도 팔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그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기업한테는 거래소에서 니네가 알아서 뭐 몇 개를 사시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시세가 망가지고 엉망진창이 되니까 한꺼번에 판 거죠. 블록 딜로 따로 네. 따서 이제 판매를 한 거고 그때 기업들한테는 일종의 광고를 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뭐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증거가 지금 SEC 손에는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소송의 쟁점에서는 그런 부분이 이제 기관한테 판매한 부분의 XRP는 증권이다. 네.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개인한테는 이거는 내가 이게 프로모션을 한 게 아니고 그냥 거래소에서 한 거지. 자의에 의해서 네. 이게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증권이 아니다. 근데 저는 조정희 변호사님한테도 물어보긴 했는데 네. 그럼 증권이 아닌 부분과 증권인 부분이 나뉘게 됐을 때는 이게 만약에 이거는 유통을 따로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이건 어떻게 되냐. 그 부분은 내일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일 오후 7시에 네. 업로드가 되니까요. 확인해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남은 얘기 빨리빨리 진행을 맞습니다. 하면서 저녁 드시면서 보실 수 네. 있도록 하시죠. 그래서 이게 니플의 가장 리스크이기도 해요. 리스크이자 리스크가. 니플이 발행했기 때문에 리스크다. 네. 리스크이자 리스크가 아니라고 보실 수도 있고, 이거는 약간 관점에 따라 다른데, 혹시 이 지금 사진에 나온 이분 아시나요? 이분은 누군가요? 이 제드 맥칼럽이라고 리플 공동 창업자이자 예. 전 CTO인데요. 이분이 작년에 갖고 있던 리플을 다 팔았습니다. 아, 공동 창업자가? 네. 몇억 개를 그냥 몇십억 개인가 몇억 개를 그냥 한 번에 던핑을. 던진 거죠. 네. 그래서 다 팔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리플은 계속 갖고 계셔야 돼요. 정말 좋은 코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랬잖아요. 본인은 다 판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물론 이제 상장을 할 때 임원들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상장할 때 임원들이 갖고 있는 스톡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시일이 지난 다음에 시장에 굉장히 많은 양이 나오고 그래서 지탄반 뭐 카카오 같은 사례도 있었고요. 직원들이 많이 내다 팔아서 많이 떨어지고 근데 이 양반의 행동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자기는 아마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전 CTO니까 네. 회사 사퇴했을 때 나왔으니까 팔아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런 사태가 한 번만 벌어지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멋진 네. 리더님이 리플은 안 믿어 이놈들아.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지금 비트가 최고야 이런 논리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리플은 그간 우리가 이야기했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런 비트코인의 탈중앙화 철학과는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도 있다는 점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종의 약간의 리스크를 조금 더 얹자면 리플은 이제 발행한 주체가 분명한 게 확실히 리스크이기도 하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게 블록체인이 맞나? 라고 하는 부분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뭐 카탈라이즈 리서치의 이제 이현재 대표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이제 합의를 통해서 이제 플랫폼 상에서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그거를 비판하시는 분들은 이거 자체는 그냥 한 뭐랄까 네트워크 서버가 사실상 있는 상태에서 그 부수 토큰으로 나온 것이 그냥 리플 서버에서 통제 가능한 부수 재화가 리플 XRP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표현이 참 어렵긴 맞아요. 합니다.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약점이 돼가고 있고 약점을 잡히다 못한 것이 소송까지 가게 됐다. 아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저희가 이제 리플 얘기 너무 많이 했으니까요. 다음 이슈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 이것도 다 아까 얘기했던 거니까 넘어갈까요? 패스. 네.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 소송전을 잠깐 얘기를 하자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재판은 약식 판결입니다. 합의를 할 수 있으면 합의를 해서 이 서로의 논점을 합의 끝에 이거를 없애는 게 목표인 게 정식 재판이 아니고 약식 판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11월 9일 날 합의 가능성, 그러니까 미팅이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첫 시작점이 그때 이제 시작이 된다. 아, 네. 그래서 7억 7천만 달러를 내놔라. 라고. 진짜, 네. 3년 동안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네요. 이게 2020년 12월에 SEC가 소송을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작되고 몇 개월 뒤부터 했으니까 얼마나 지겹습니까? 정말 지겨운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겨운데 계속 나오고 지금 타임테이블 나온 거 보면은 완전히 그냥 끝까지 가서 최종 판결까지 가면 내년 4월에 끝납니다. 드디어 내년 4월에. 근데 재밌는 거는 그게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하부 법원에서 4월이에요. 그럼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가 항소를 하면 올라갑니다. 또 시작이에요. 아. 그러니까 모두가 고통받는 그런 무한 이 서큘레이 그 무한 회로에 들어가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 전에 왜냐면 SEC도 지금 수억 달러의 변호사 비용을 썼고요. 그리고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 공동 창업자도 각각 수억 달러를 썼고요. 그리고 기관에 판매한 것 때문에 지금 증권으로 이제 일단은 수세에 몰린 부분이 있는 리플 랩스도 수억 달러를 썼고요. 다 돈잔치를 서로 벌이고 있어서 이거 돈 없으면은 그냥 서로 망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돈 더 쓰기 싫잖아요. 합의하셔야 됩니다. 합의하셔야 된다고 네. 하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 돈 쓰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지금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이런 그림인데요. 텔레그래프 거네요. 네, 코인 텔레그래프. 누가 봐도 텔레그래프 거. 네. 네. 이제 공화당 하원 의원이 아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연봉 1달러로 삭감하자. 돈 너무 많이 쓴다. SEC 돈 너무 많이 쓴다. 라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SEC가 리플 말고도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이런 데랑 다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아마 소송 비용이 만만치 않을 제가 내진 않기 때문에 네. 뭐 저한테 뭐 이렇게 손짓을 해도 도와드릴 방법은 없지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연방 정부의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하늘이 뚫려 있습니다. 지금 부채 상한선이 없는 상태로 내년이 되고 중요한 것은 11월 17일이 지난 45일, 40일 전 정도가 될 텐데 이제 상원과 하원에서 양당이 합의했던 그거 뭐죠? 정부의 예산안, 정부 예산안, 연방 정부 예산안에 임시적으로 45일을 푸시 포워드 했었어요. 그게 벌써 다가왔어요. 그게 11월 17일이에요. 네. 그날 만약에 이 예산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이 되지 못하면 다시 이제 정부가 정지하게 되는 셧다운이었죠. 셧다운이란 단어가 안 나와서 셧다운 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이란다. 다음 주 수요일은 상당히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이벤트가 날이네요. 있고 네. 9일도 주목해 볼 만하다. 네.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네. 그래서 딱 그거 노리고 지금 이런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SEC가 SEC 소속 변호사들이 뭐 그냥 월급 받는 돈으로 나가서 공무비처럼 일을 해서 변호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똑똑한 증권법 전문 변호사들을 사서 이제 변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돈을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연방정부나 국회의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눈빛으로 볼 수가 없겠다. 그죠. 하물며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런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 같고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정치적으로 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네. SEC의 입지가 마냥 좋지만은 않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이제 다음 이슈 빠르게 넘어가면요. 이미솔님은 무슨 정부랑 소송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 무슨 정 네. 무슨 정부가 소송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 SEC가 그렇습니다. 그죠? 네. SEC가 제가 참 신기한 집단인 것 같습니다. 네. 요새는 근데 아까 기사 보니까 SEC에는 돈을 줘도 요새 친구들이 MZ 세대는 안 간다. 아, 그래요? 요즘 재밌는 기사가 있는데 블록미디어에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두 번째는요, 홍콩도 가상자산 현물 ETF 검토 중. 이거 저희 아까 살짝 말씀드렸잖아요. 홍콩도 싱가포르와 더불어서 이렇게 좀 가상자산에 오픈 마인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최근에 이 줄리아 렁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여기도 이제 한국으로 치면 미국으로 치면 SEC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네. 이분이 올해 1월에 부임을 했는데 처음으로 블룸버그와 해외 인터뷰를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 11개월 만에 진행한 해외 인터뷰에서 아, 우리도 요건 충족하는 현물 ETF를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런 이 아직까지 현물 ETF가 안 나온 데에는 이러저러한 좀 위험이 있잖아요. 네. 뭐 이런 것들을 위험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게 해결이 되면 기꺼이 시도해 보겠다. 그래서 자산 종류와 저는 이 말이 되게 좋았어요. 자산 종류와 무관하게 당국의 접근법은 같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은 자산 종류와 무관하지 않거든요. 네, 좀 가상 자산은 좀 위험하다라고 아직까지도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 이렇게 조금 무관하게 우리는 홍콩 금융당국은 접근하겠다. 모든 자산을 똑바로 잘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중국의 사실상 관할권에 있는 네. 홍콩이 본토와 완전 다른 입장을 이렇게 혁신적으로 그렇죠. 제시하고 있다. 혁신적이죠. 네. 그래서 이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서는 지금 암호화폐를 못하게 하고 채굴도 있는데 못하고. 네. 아예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홍콩에서 하고 있다는 거는 중국이 어떻게 보면 홍콩을 통해서 좀 이 시장을 다시 한번 노크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저는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최근에 홍콩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JPEX라는 비허가 거래소가 사실상 사기 사건처럼 돼서 홍콩 전역을 떠들썩하게 하고 막 사람이 잡혀가고 막 그 재산이 압류되고 몰수되고 막 경찰이 뜨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따지자면 이제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기 이 인터뷰가 되게 길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JPX 사건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뭐 좀 더 요건을 강화해서 이 요건을 다 같이 우리나라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 이런 얘기도 안 하죠. 해외 인터뷰? 아니 너무 비판적인가요? 너무 비판적이에요. 좀 더 다시 말해보세요. 좋은 말투로. 좋은 말투로. 아, 한국은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좋습니다. 네. 그렇게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립토월드님이 5년 전을 생각해보라고. 맞아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이제 지금은 막 법무부 장관님께서 갑자기 거래소 다 없애! 이런 이야기 안 하시니까요. 특히 이제 금융감독원과 이제 금융위원장 두 분이 함께 나왔던 최근에 이제 국정감사 정무위원회를 보면은 가상자산 자체를 부정하는 코멘트는 없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진보적입니까? 세상의 맙소사. 네, 세상의 맙소사네요. 그 문제가 있는 것들은 확인해서 검토하고 이제 특히 거래소 협의체 같은 곳과 이야기를 나눠서 보완할 수 있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 입장 따위가 없었어요. 그냥 이거는 yes or no예요. 아, 하지마 혹은 예. 이런 거였는데. 그런 컨셉이었는데 네. 지금은 그렇게 바뀐 점이 있어서 저는 많이 발전했다. 뭐 정치적인 색이라든지 앞으로의 그분들의 어떤 뭘 하고 싶으신지 총선에 나갈지 뭐 이런 거 모르겠고 발언 자체가 굉장히 깔끔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선배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홍콩이 이렇게 한다는 게 중국이랑 미국이랑 지금 경쟁 붙었나?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서에이즈 비트맥스 공동 창업자는 미국에서 지금 블랙록 같은 데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하겠다고 하면은 중국에서도 당연히 이런 거 준비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미중 경쟁은 결과적으로 BTC에 좋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제 아서에이즈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오시고 네. 금융권 출신이시고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네. 금융 베이스로 비트코인을 홍보하시는 분. 비트코인과 관련이 없지만 비트코인 사랑하시고. 네, 많이 좋아하시죠. 많이 좋아하시는 분인데 결국은 일단은 홍콩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비트코인에 좋다는 것은 가상자산한테 나쁠 것이 없다.
그죠. 이제 이렇게 많은 운용사들이 혹은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현물 ETF나 가상자산 기반 금융상품을 만들려고 하면 결국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고, 이는 당연히 가격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분석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캐나다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이 돼 있습니다. 거래가 잘 되나요? 안 됩니다. 시장이 너무 작으니까. 네. 사실상 캐나다는 미국의 이제 종속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도 미국에 상장하려고 많이 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볼륨 자체가 작아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말이 다르죠. 다르죠. 홍콩에 가면 우리가 아는 모든 은행, 모든 증권사에 이제 아시아 컷, 아시아 지부, 에이펙이라고 그러죠. 다 있거든요. 이런 데서 관리하는 비트코인 현물 ETF, 뭐 이더리움 현물 ETF 이런 게 생긴다면, 그리고 미국 눈치를 안 본다는 게 전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홍콩의 금융청이나 싱가포르의 금융청은 자신들의 프라이드가 있고 앞서서 해왔던 기조와 제도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뭐 NYSE에서 어떻게 하든, 나스닥에서 어떤 정책을 하든 신경 쓰지 않고 자기의 금융 제도를 운영한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뜬금없이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올 수도 있다. 라는 생각도 가끔은 해보지만 아직은 택도 없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또 미중 홍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거 살짝 말씀드리면, 저희가 홍콩에도 갔었는데 홍콩 정부가 정말로 아시아 허브, 크립토 아시아 허브가 되기 위해서 왜 이렇게 많이 가요? 여기 홍콩은 이제 제가 간 건 아니고 저희 후배 기자가 갔습니다. 아, 좋겠다. 저희는 좀 글로벌합니다, 디센터는. 홍콩 가면은 어디를 가나요? 심사추이 가나요? 여기 지금 홍콩의 실리콘밸리 사이버포트를 갔다고 합니다. 네.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이번 주인가요? 저희 정하인 기자도 홍콩에 이제 취재를 가게 됩니다. 홍콩에서 행사가 무슨 있게 행사가 되는데, 있어요? 솔라나와 관련된 행사고 굉장히 활발하게 취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홍콩의 야경 사진 꼭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경쟁 잘하시네요. 오늘 홍보의 날입니다. 홍보를 지금 몇 차례 하셨는지.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이슈가 있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항상 뉴스 볼 때마다 헷갈려서 이번에 이 현지 시간 기준 한국과 시차 14시간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이게 플러스 14시간이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4시간?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11월 8일 미국 시간, 워싱턴 시간으로 11월 8일 오전 9시 15분이면 천천히 하세요. 한국 시간으로 오후 11시 45분인 거죠. 11월 8일 오후 11시 45분. 플러스인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그러니까 이 시간에서 플러스 14를 하면 여기서 시간이 더 흐르는 거죠. 그죠.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그래서 이거는 근데 사실 이 9일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는 이 토론에서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토론이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패널이 한 4분 정도 계시고 그중에 제롬 파월 의장도 포함이 돼 있는 건데, 과연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특히 주제가 글로벌 경제에서 통화 정책이 직면한 도전이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저보고는 사회도 못 볼 것 같아요. 저.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과연 제롬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하실지도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월 9일 날 이렇게 제롬 파월 의장의 뭐 일종의 연설, 뭐 스피치가 예정이 돼 있고, 그 외에도 연방은행 총재들의 발언들이 줄줄이 나올 예정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증권 채널 보시면 줄줄이 읊어주는 뭐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입을 털 시간이 됐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고 매크로 환경은 그렇게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죠. 크립토월드님께서 금리 인하로 전환하면 코인 급등할 듯. 뭐 컨센서스 자체는 12월에도 동결이다가 90% 이상인 것은 현실적인 것 같고요. 물론 점도표상으로는 지금 더 올라가야 돼요. 금리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동결을 하다가 이제 내년에는 인상할 수도 있다. 동결이고 점도표상으로 이제 지지난 달에 내놨던 네. 이제 금리 타겟 목표치를 내놨을 때는 한 번 더 올라갔다 내려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에요. 네, 네. 무조건 따른다고 볼 수 있지만 이제 누군가는
한 번 더 올리는데 투표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걸 따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경계를 해야 되고, 시장에서는 그래서 얼마 전에 나왔던 실업률도 마찬가지고요. 11월 17일 날 예정되어 있는 소매 판매 지수, 이런 것들도 지켜보시면 좋은 게, 지금 시장은 배드라는 지표가 배드하게 나오면 굿하게 받아들이는 배드 이즈 굿이에요. 반대로 받아들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 또 굿 이즈 배드였습니다. 이게 역치는 또 안 됩니다. 일단은 네. 현 시장은 배드 이즈 굿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네. 17일 날 제가 뭐 있다 그랬죠? 17일이요? 그 연방 상원의 네. 합의가 있다고. 연방정부 네. 예산안에 45일째 앞서서 네. 이제 임시 합의했던 것의 45일째가 17일이고요. 또 하나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뭔가요? 이것도 대단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의 정상회담이 15일에서 17일 날 사이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APEC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갈 것 같은데 여기서 두 사람이 만납니다. 네. 그럼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수출, 수입, 뭐 기술, 그리고 환율, 채권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모든 발언이 상당히 11월 다음 주쯤에 많이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표적인 것들도 이번 주까지는 좀 잠잠했지만 네. 많이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채권 금리 자체는 지금 좀 많이 내려갔죠. 뭐 5%에서 4.5%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안심하는 상황이지만 한시도 마음을 놓아서는 이 세상은 그런 것이다. 갑자기 또 오늘 마무리가 참 인상 깊습니다. 네. 거의 예전에 이제 국제부를 할 때의 그런 간지로. 아. 네, 저희 댓글 빠르게 한번 보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매도 얘기 나옵니다. 공매도, 그러게요. 공매도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공매도를 금지한 거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은 공매도를 수정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인데, 이제 금지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든 되살려내되, 그 외국인과 기관이 하는 것만큼의 수준을 개인한테도 줘서 충분한 여력을 갖고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 증시 얘기긴 한데요.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것이 사실상 코인 시장에서 숏과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숏의 느낌인데 네. 이게 무리하게 내려가는 시세를 막고 무리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서 어느 정도 가두리 상태에서 일종의 마켓 메이킹을 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어느 정도 순기능이 있죠, 사실. 순기능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SCI 지수라 그래서 이제 모건 스탠리 지수에 한국 증시가 편입이 되려면 이게 필수거든요. 근데 요거를 뺐기 때문에 이제 언론에서 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저희도 언론인데 언론에서 욕을 한다고 하시면. 그러니까 정말로 증시 전문 언론에서 네. 욕을. 왜냐면 증시 전문에서 봤을 때는 선진 지수 편입이 한 20년 묵은 해묵은 그런 과제였거든요. 네, 네, 네. 근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앞뒤가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일단은 공매도는 시장을 예측 가능하게 해 주는 순기능이 퍼스트였다. 그 부분에서 지금 결정이 상당히 아쉬웠고 어제 첫날에는 폭등했다가 오늘 폭락했어요. 네.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예측이 안 됐죠. 네. 그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거기서 이제 따지면 차입 뭐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조금 들어가면 복잡하긴 한데 그래서 공매도라는 거 자체 제도를 좀 여러분들이 코인 시장에 대입해서 봤을 때는 내가 어느 배수로 숏을 칠지 네. 어떤 배수로 롱을 칠지를 좀 보시면서 보시는 것도 안전빵 투자에 도움이 되겠다. 안전빵 투자요? 그러니까 BTC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뭐 인버스 정도다라고 하시지만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그래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대비하는데 특히 개인이 대비하는데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22% 올랐거든요. 와 진짜요? 갑자기 증시 채널이 됐네. 공매도를 없앴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이제 주식이 22%가 오르는 건 이상해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네. 그리고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아마 오늘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렇게 등락이 오고 가는 증시가 절대 좋은 증시가 아니죠. 네, 이렇게 해서 크립토로 시작을 해서 증시로 끝나는. 지금 다시 자, 인솔님이 네. 리플 그래서 오를까요? 급상승 이유. 지금 저희 또 종료하려고 하는데 급상승한 거는 하나만 말씀 가능하다면 급상승할 각이 있다면. 아, 급상승 각.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지금 리플의 가능성을 보시고 베팅한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AM 매니지먼트와 11시에 했던 방송 제가 편집을 해서 올려놨는데 네. 여기를 보시면 이제 오늘 송승재 AM 매니지먼트 이사가 한 말을 전해드리자면 네. 충분히 차트상으로도 여력이 있고요. 지금 차트 안에서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면서 충분히 지지대를 만들어주고 있고 이것들이 한 번 더 올라갔을 때 1,000원, 지금 900원에서 930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1,000원을 터치하고 거기서 지지를 뭐 몇 시간에서 하루 이틀 정도만 해준다면 이거는 충분히 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네. 한번 보시면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리플의 호재들 뭐 페이크 호재도 있었고 뭐 오늘 방금 말씀드린 그런 뭐 바스프 같은 CBDC 같은 얘기도 있지만 일단은 리플은 되게 열심히 하는 회사잖아요. 그죠.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에도 되게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리플 코인도 코인이지만 그 XRP 레저 블록체인도 이런저런 생태계, 개발자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아울러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플이 어떤 활동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냐라는 말씀을 듣고 싶으시면 저희 뒤에 있죠? 카탈라이즈 리서치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돈 받고 홍보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한국 독점 담당이니까 얘기해 주신 건데 네. 이메일 쓰셔도 좋고 전화를 하셔도 아마도 좋을 거고 뭐 연락처는 어딘가 있을 겁니다. 한국에서 리플, 국제적으로 리플이 어떤 활동을 리플 랩스가 하고 있나요? 아마 친절하게 취재하는 기자한테 대답해 드리듯이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대표님들 다 이렇게 공동 대표님들 저도 몇 분 아는데 다 너무 친절하시고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블로그 보시면은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경제디센터 홈페이지와 블록미디어 네. 홈페이지를 통해서 리플을 검색해 보시면 앞서서는 저희가 이제 리플 애독자 애호가 분들하고 뭐 싸운 적도 있습니다만. 왜 싸운 솔직하게 해야지. 언제 싸우셨어요? 리플이 블록체인이냐를 두고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기사 안에서 토론을 한 거죠. 네. 네, 그런 것도 이제 요새는 많이 좋아해 주셔서 저희도 좋게 하자. 아, 근데 그거 재밌는 주제입니다. 사실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서비스가 탈중앙화 돼 있냐 중앙화 돼 있냐보다 얼마나 쓰기 편하냐가 또 중요할 수 있어서 어느 부분에 가치를 두느냐도 그래서 리플러들이 리플이 무조건 살아남는다고 하시는 이유죠. 그러니까 제가 그 입장을 살짝 대변해 드린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내일이랑 모레 행사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봐라. 8일 9일 날 스웰이 있고요. 어디서 하죠? 두바이에서 하니까 두바이에서. 한국 시간과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네. 낮 시간에 나올 거고 그리고 9일에는 앞서 말씀드린 리플과 SEC의 소송에서의 합의 가능성, 도출안을 위한 시작, 얼마를 뭐 배상할 것이냐, 벌금으로 낼 것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바로 시진핑과 바이든의 정상회담 그리고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안의 이제 재합의 해야 되는 상황, 뭐 그런 것들이 계속 있고 소매 판매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매크로적인 부분, 크립토적인 부분, 리플 자체의 펀더멘탈 모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멋진 리더님 리플 읽어드리면 저희도 마무리를 좀 해드릴 것 같은데 좋습니다. 안 좋아하실 것 같네요. 아, 증권으로 네. 분류될 가능성이 있겠다. 증권거래소에서 상당 이거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거 너무 궁금해서 국내 증권사에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미국에서 XRP가 증권으로 분류되고 그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물론 법은 별개지만 국내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XRP를 비롯해서 여러 코인들 중에 증권으로 분류된 코인이 있을 때 그럼 이게 업비트나 빗썸에서 상당 폐지되고 이런 한국거래소에 상당될 가능성 그리고 증권 앱에서
거래를 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럴 수 있죠, 생각상. 생각상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관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리플이 진심으로 국내 시장을 생각한다면 진짜 국내 기업들이 IPO 할 때 거치는 그거 다 거쳐서 상장 주관사도 설정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증권사 입장에서도 XRP 이렇게 아, 이 시장이 처음 이 시장이 커지는 거야라고 생각을 했다가 왜냐면 이제 거래할 수 있는 심지어 실사 나와요. 사무실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실사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과연 리플이 어떻게 여기 와서 할까? 그런데 하물며 리플은 그래도 명확하죠. 근데 만약에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분류된다? 그럼 어디를 실사해야 돼? 뭐 설은 누가 됩니까?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네. 코스닥 상장할 때 네. 사무실을 가서 보는 곳 중에 하나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표실을 봅니다. 심사팀이. 대표가 대표실이 아니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대표실이 크면은 안 내줘요. 아, 그건 몰랐습니다. 뭐냐면 이 회사의 운영 방침과 철학도 본다는 얘기예요. 대표실이 크다는 건 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평방 네, 꼼꼼하다는 얘기지. 와 너무하네. 방만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조차 주관적인 평가에 들어갈 정도로 심사라는 것이 빡빡합니다. 실제로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코인 만약에 몇 가지 암호화폐들이 증권으로 분류됐을 경우에는 정말 국내에서 거래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과정이 너무 빡빡하다 보니 차라리 XRP 현물 ETF를 추진하는 편이 빠르겠다. 아, 오히려. 그건 증권이니까요. 그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는 제 생각이고요. 네. 여기 영사님 당신 게리 겐슬러야? 아, 당신이 아 여기 댓글에서 서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전 저보고 싸우지는 마시고요. 저보고 게리 겐슬러. 좋습니다. 예, XRP 투자자 네. 여러분들 힘 내시고 지금 뭐 다소. 저희 방송하는 사이에 조금 빠졌습니다만 오늘 낮에 그랬던 것처럼 귀신같이 회복팔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죠. 1달러 가자, 뭐 1,000원 가자 좋고요. 홍콩에서 이제 소개해 주신 것처럼 더 좋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여러모로 시장이 연말로 갈수록 저희 그 JJ 국장이 한 얘기가 있어요. 날씨가 추워지면 시장이 바뀔 것이다. 웃었어. 무슨 근거가 있는 거죠? 하반기에 몰려있는 이벤트가 많고, 그만큼, 기업들의, 웃었는데, 펀더멘탈이, 그거 아세요? JJ 국장이 도예리 기자를 선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 맞습니다. 네. 저희 좀 별 얘기 다 하네요. 웃었습니다. 아니요, 오늘 날씨가 정말 추워졌잖아요, 갑자기. 오늘부터 그럼 바뀌는 건가요? 아, 그렇습니다. 더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말을 참 많이 했는데. 네. 알맹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뭐. 저희 핵심적인 얘기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잡담을 너무 많이 한 것 같기도 한데, 저희 이거 컨셉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모든 프로그램을 너무 진지하게 하면 피로하시니까, 이런 시간이라도 식사하시고, 뭐, 햄버거 드시면서, 들으시면서. 햄버거. 왜요? 햄버거 말고, 뭐, 곱창이라도 먹어야죠. 얘기를 해드렸는데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저희 도예리 앵커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예리의 마켓뷰 예린의 마켓뷰 죄송합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 7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블록미디어 오진석이었고요. 네, 디센터 도예리였습니다. 안녕. 안녕.